장어는 이렇게 먹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아, 통째 먹네, 통째. 이야, 겉돌이쫄깃하네. 야, 응? 와, 진짜 잘, 잘 드신다, 진짜. 와. 야, 그거 뭐, 장어를 통째. 맛있어. 아까 한 마리를 다 먹네. 오늘은 숯불 장어입니다. 야, 저 장어만 뱉어. 아, 장어 검색 어디서 해도 좋네, 우리. 네, 장어 비싼 거래. 아, 노릇노릇 잘 됐네. 이야, 씨. 우와, 죽이네. 우와, 죽이네. 숯불에 장어가. 아, 잘 됐습니다. 우와. 죽인다, 야. 여기다가 소스를 한번 살짝 발라. 익은 다음에 발라야지, 좀. 저 소스를 직접 만든 거야? 네, 직접 만들었지, 그냥. 이거 아무도 없어서. 만들어 봤습니다, 소스. 소스를 공개 안 합니다. 야, 황교씨, 이거 맛있게 생겼죠? 예. 아, 뭐, 저 광택이 산에서 내려왔다고 몸보신 제대로 시키는데, 어? 아, 어제 해돋이도 갔다 오고, 저기 회도 먹고, 선생님 모시고 계시니까, 예, 또 내가 못 모시니까 대신해서 여기 구이 해주는 거예요. 수신님 아니면 난리 날 거야. 응? 어차피 알게 되지만 보면은 또. 야, 이거 그냥 눈밭에서 갖다 짜고 구이. 우리 소주 한잔 해야죠 또. 예. 소주 한잔 내 굴 테니까 우리 소주 우리 좀 갖다 주세요. 예. 아이, 냉장고 따로 없네. 어디서 가져올 거예요? 예. 가뜩이나 요새 찬데, 그거. 와. 눈밭에 꽂아두면 시원하게 되는 거야. 야, 소스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여긴 산속, 시골이라 소스 사기도 그렇지. 그래서 제가 이거 직접 만들어봤습니다, 소스. 소스를 이렇게 발라서 굽는구나. 네. 찍어서 생강하고 이렇게 먹어도 되는데, 여기 소스가 좀 저기 없어요, 재료가. 그래서 좀 달달해요, 소스가 지금. 야, 한번 발라봐요. 오, 잘 바르네. 네, 잘 바르시네. 아, 익는 소리 난다. 익는 소리 난다. 그 장어는 예. 남자들한테 끝내는 거 스테미너. 어제도 그 좋은 거 드셨지만은 오늘 더 좋은 거 좀 드시게. 와, 이거 와 이거 끝내주래 끝내줘. 우와. 이 꼬리는 특히 먹으면 안 돼요. 내 거야. 아, 꼬리가 좋은 거야? 꼬리가 좋지. 남자는 꼬리. 어두림이라도 꼬리, 이거 작은 꼬리가 최고. 야, 잘 익네. 숯불이 좋네. 쳐주지. 싹 발라주고. 아, 그, 어제 스승님으로 내려오셨어요. 아, 그때 스승님 두고 먹으려니 좀 미안한 감은 들은가 보지. 아, 예. 아, 이 소스가 한 마리 다 들어가는데. 바다장어 많이 있으니까 실컷 먹어. 아, 이거 벌써 뱄어. 아, 간이 뱄어. 아, 소스가 뱄구나. 네. 아, 눈밭에서 장어 보는 건 처음이네. 아, 야. 야, 불도 좋고. 달게 해야 돼, 맞니? 네, 그만한 거 그냥 하시고. 아이고, 그래도 두 번째 제자님께서 또 이렇게 주시니까.
근데 안주가 이거 먹지 그냥 먹을 깡으로. 아, 추우니까 그런 거지, 추우니까. 제자님도 한 잔 같이 가자고요. 간배! 간배. 와, 죽인다. 아, 안주가 이거야 되는데, 이거 안주가 아니어서. 어, 이건네, 어. 살이 이거. 아, 숯불이 좋아서 금방 익겠다. 그러게요, 어. 오늘 김씨, 셰프께서. 셰프가 됐어, 오늘 또. 이 꼬리는, 아, 먹지 마라, 난리 난다. 오늘 내 거예요. 구워야겠어. 오, 꼬리가 다 타면 안 되는데. 이쪽, 이쪽, 잠깐만. 아, 그거 입은 거야. 아, 이쪽, 어, 이쪽. 에이, 너무 섰다. 또 타도 좋아, 맛있어. 장어는. 아, 아유, 아이씨. 어때? 말을 못하네. 어우, 벌써 근데, 생강도 드시고, 생강, 생강 아니야, 생강. 아, 생강을 안 넣잖아, 생강. 응, 생강 먹어, 생강. 생강을 그 안에 넣어서? 어우, 먹어봐봤어. 응? 이제 고기께 형님 드셔보세요. 끝내주네. 하나 더 봐요. 뭐? 그 소스에 찍어서? 오. 이거 먹어. 크게 먹어. 응? 응. 꼬리 크게 드시라고. 자, 없어갖고. 야, 뭐, 연초부터 일할 생각은 안 하고, 뭐 먹을 생각만 하니. 아, 우리 저, 제 이, 뭐야, 재련님하고 여기 만나니까 좋지. 먹고, 얹히지 말라고 깻잎이 들어가 버리네. 아, 조금씩 따라, 조금씩. 드셔, 이거 드셔. 크게씩 드셔, 크게씩. 확 먹어. 맛있어. 좋다. 야, 어제 그렇게 먹고 또 들어왔네. 먹는 거 들어? 아, 또 먹어. 천천히 마셔. 아니, 안주, 안주. 앉아있으니까 꼬리에. 말이 안 나네, 말이 안 나. 와, 진짜 맛있네. 죽인다. 내 꼬리가, 꼬리가 최고, 최고. 이따 이거 하나 드세요. 아, 원래 장어는 많이 먹으면 몇 개 먹어도 느끼한데, 야, 자연산 이거 또 겨울에 눈에서 이거 시큰하게 바람 들면서 먹으니까 진짜 죽이네, 이거. 맛있네. 장어는, 어, 이렇게 먹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와. 아, 통째 먹네, 통째. 이야, 겉돌깃돌깃하네, 야. 응? 오, 진짜, 진짜, 잘 드신다, 진짜. 와. 야, 그거 뭐, 장어를 통째. 왔어! 그거 한 마리를 다 먹네. 대낮에 이렇게 먹는 처음인데 맛있네. 와, 한 마리를 다 먹어 손에 들고. 이거 좀 더 익은 것 같다. 이거 할까요? 많이 같이 사는 거. 꼭! 왔어. 굉장합니다 지금. 와, 와, 어제 오늘 포식하네, 포식해. 야, 어떻게 뭐 장어 굽기가 바쁘게 두 사람이 다 먹었지, 너. 근데 맛있어. 야, 이거 좀. 무슨 말이야, 이거 말이야. 먹는 거야. 여덟 마리, 여덟 마리.
여기서? 어? 여기 싶은 게? 어. 아, 맞다. 이거 진짜 장어. 오랜만에. 여기서 진짜 많이. 먹어 같이 먹어봐요. 빨리도 사고. 뭐 큰 제자, 작은 제자. 죽이 잘 맞아. 가자. 네. 어이씨, 또 되게 많이 따오네. 장어 8마리를 한 순간에 다 먹었네. 이야, 이거 맛있네요. 아, 장어 8마리를 다 먹었네. 이야, 난 이렇게 장어 맛있게 먹는 게 처음이네. 이야. 아까 내가 장어 먹는 거 봤잖아요. 그렇게 먹는 거, 장어는. 어제도 생선 먹을 때 그렇게 뜯고 그렇게 먹어야지. 깜짝깜짝 하는 거 재미가 없어. 맛이 없어. 아, 맞아. 먹을 때 맛있게 먹어야지. 응. 아, 근데 진짜 맛있네, 이거. 드시고, 예. 먼저 산속에 올라가 계시면은, 예. 오피는 봄이 올 때 딱 씨 많이 써놔요. 예. 그때 올라갈게요. 스승님한테 안부 꼭 전해주시고, 예. 돼지꼬리 싸갖고 올라간다고. 너네 맛있게 요리해서 소주 한잔 그때 또 한번 하자고. 예. 자, 네. 아, 죽인다, 야. 아, 드시고, 사람으로 고생하시고, 스승님이 물어보면은, 밑에서 장어 먹고, 뭐, 몸 보충하고, 몸에 올라간다고, 꼭 전해요. 아, 내가 다 먹었네. 진짜 맛있네.